빨간 잎 따야 돼. 오, 좋아. 그렇지. 아주 우리 야식이를 잘 키웠습니다. 어, 잠깐만. 저 사장가 저거 호랑인가 뭔가. 아 잠깐만. 아야야야아나 미션 아 잘못했어. 공격 명령 내리면 안 되는데. 기다리게. 됐어. 검치 호랑이를 기들이셨습니다. 됐어. 이제 검치 호랑이가 추가가 됐군. 바꾸고 이렇게 새로운 동물들을 계속해서 길들여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이템이 제한 퀘스트 템이 뚫리니까요. 뭐야 넌 또 뭐야. 줘봐. 가라 포켓볼. 이번엔 포켓볼이 통하지 않았네요. 포켓볼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전처지구나. 자, 우리 야식 일로 와. 이번에 야식이 한번 타보자. 그래. 됐어, 완벽하다. 자, 여기 이제 끝장났어. 자, 간다. 가자. 물어 뜯어 야식아. 그렇지. 뜯어버려. 옆에서 찌른 놈 있다. 이렇게 아플 수가 없는데? 뭐야? 자동적으로 내려진 거야 지금? 뭐야 왜 안 죽어? 뭐야?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지금 탄 거야. 강하다 얘네 좀 강해. 잠깐만. 뭔가 잘못됐어. 왜 이렇게 강해? 자 일단 야식이 하고 나오고. 됐어. 야식아 일로와. 가만히 있어. 괜찮아. 널 타야 돼. 널 허락해줘. 너를 아니야. 이걸 먹는 버튼이 나와선 안 돼. 널 타게 해줘야 된다고.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공격하자. 그렇지. 됐어. 이걸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됐어. 좋았어. 됐어. 마지막 적 처리 됐어. 뭐야 한 명 남았어? 가라! 야식무원! 얘를 보내고. 어디야 이대로 치면 어떻게 되나? 이대로 치면 얘 같이 가는 건가? 내리네. 어디?
이렇게 저는 오늘도 생존을 위해서 한 부족을 한 부족의 마을을 멸망시켰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희생이었어요. 자, 이건 뭐지? 덫인 것 같은데? 보상템 중에서 갈 때 안 나오나? 갈 때는 주질 않는구만. 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 지금 고기가 너무 없다. 우하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자꾸 떠, 버튼이. 됐어. 이제는 좀 고기를 모으러 갑시다. 하! 여기서 공격 명령 내릴 수 있나? 없네. 오, 이거 뭐야? 2대1이야 이 자식아. 2대1이만 2대1. 이렇게 사람과 짐승이 하나가 되면 둘이서 싸우면 지네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왜 지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질 수가 있어? 고기가 없어! 잠깐만, 이거 빨리 빨리. 렉 걸린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왜 얘네들은 왜 지들이 왜 갑자기 다 죽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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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야 뭐야, 살아있어 살아있었어. 구른다. 야, 구른다 간다. 불 끌려. 구른다. 불 끌려. 구를 때? 불 끌려. 이렇게 구를 때? 와, 저 독한 자식. 엄청나게 독한 자식이네요. 아직 저의 동물이 죽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동물의 시체를 찾을 수 있다면. 아니 잠깐만, 이걸로는 안 되겠지? 너 고기 안 나오냐? 고기 안 나와. 어, 고기 하나 나왔어. 고기 하나 나왔습니다. 됐어요. 정말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뭐야? 아예 굳어버렸잖아. 버그가 걸렸어. 아예 없어. 주는 버튼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바꿔봐야겠네. 뭐야? 왜 이래? 아니 이럴 수가. 이런 버그를 봤나? 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버그가 봤나? 이제는 빨간 잎도 얼마 없는데. 화가 난다, 화가 나. 뭐해? 죽여!
다시 살리는데 빨간 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빨간 잎을 모아야 됩니다. 앞으로 빨간 잎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빨간 잎이 있다 얘기를 하세요. 가장 중요한 템입니다. 여기 있네요. 갈 데 있나? 갈 데? 이 밑에 갈 데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내리고 내렸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갈 데를 위해서. 갈 데 세 개만 있으면 왜 이래? 갈 데 세 개만 있으면 더 좋은 창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잠깐 원숭이잖아. 원숭이도 길들일 수 있나? 원숭이는 목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치호야! 얼른 와! 얼른! 얼른 해코지 해버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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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매머드는 따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탈순이죠. 빨간잎 자르고 주변에 너무 동물들이 많아서 진행을 할 수가 없네. 게임을 정말 야생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좋았어. 제발 갈 데가 있어라. 여기 안에 갈 데가 있어야 될 텐데. 어? 갈 데인가? 저기에 갈 데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갈 데 아니야. 오히려 식인 물고기가 있어. 나가야 돼. 자 나옵니다 일단. 아니 원숭이가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저기 있군요. 불숲에 있지만 초점을 잘 보면 원숭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어요. 저기 있네요. 마쳤습니다. 됐어. 이 많은 곳에 갈 데가 하나도 없다니. 다른 지역에서 갈 데를 캐야겠네. 뭐야? 자, 정말 파크라이 프라이머를 하고 있으면
제가 생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뛰고 있진 않지만 제가 직접 패드 눌러 뛰고 넘고 죽이고 맞추고 어디 있는지 동물을 느끼고 또 동물을 길들이고 계속해서 숲을 헤쳐나가다 보면 정말 이게 게임인가 싶습니다. 왜 이래, 왜 이래? 아군이야, 아군. 센 걸로 한번 가져야겠구만. 안 되겠어요. 그렇지, 물어 뜯어 버려.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동물이 되게 많은데? 어? 여기 검치호랑이 나오는 지역인가? 저거 기들일 수 있나? 아까 기들였던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니들 뭐 하는 거야? 나이스! 좋았어. 아까도 이렇게 싸웠어야지. 우리 야식이가 약간 약간 기량이 흔들립니다.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돼지 늑대니 별풍선한 게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곰을 사냥해 봅시다. 결국 창을 강화하지 못하고 싸워야 되는구만. 어쩔 수 없지. 아, 잠깐만. 혹시 여기 없으려나? 아, 있어, 있어. 됐어, 됐어. 아니야, 여기도 갈 데는 없어. 여기는, 여기도 갈 데는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뭐야? 이걸 넘으라는 건가? 됐어. 됐어. 이건 거의 엄청난 엄청난 폭포네. 한 이 정도면 얼마나 되려나. 이 정도면 200m 되려나? 상당한 거리의 폭포입니다. 200m는 너무 보이네요. 엄청난 폭포입니다. 진짜 이 정도면 150m는 될 것 같습니다. 최소 장난 아니네요. 폭포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1차 폭포, 2차 폭포. 제주도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생긴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폭포를 보게 되면 이제 1폭포, 2폭포, 3폭포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제주도에 가서 생존 게임을 하게 될 때 한번 들려서 주차해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제주도 가서 직접 폭포를 뛰어넘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덩쿠를 발견해서 이걸 타고 가고 폭포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 오시면 제가 치킨 한 마리 시켜드리겠습니다. 방송국에 꼭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반칙입니다. 이거 폭포가 하나 더 있네. 이거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는 건 정말 눈물나는 부분입니다.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현실 완전 100% 빙의해야 됩니다. 절대 실패해서는 안 돼. 됐어, 찾았어. 오늘 곰만 잡아도 매우 어려움을 하나 깨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수확이 있거라 생각됩니다. 뜯어. 또 이렇게 귀찮은 놈들 있구만. 왜 이래. 어? 이득. 지금부터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잠깐만. 좋았어! 이건 죽임이야! 낭떨어지거든요? 얘네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사이 다 도망갔네요. 정말 아깝습니다. 여기서 창이 강화되어 있다면 던져서 원샷을 냈을 거예요. 저쪽을 가야 되는구나. 내려갔었어야 됐네. 으쨔. 뭐야? 야! 야, 잠깐만. 이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길 들여. 자, 그리고. 아니야, 니가 건들면 안 돼! 니가 건들면 안 돼! 아! 분위기 다 좋았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곰의 엉덩이를 공략합니다! 곰은 엉덩이를 좋아하죠! 곰은 엉덩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때려주면 피가 절절 나오면서 바로 이렇게 눕게 돼요. 힘이 쫙 빠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계속 가격해주면 곰이 의식을 잃게 되고 계속해서 때리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됐어요. 해냈어요. 잘했어. 근처에 뱀이 있습니다. 물가 근처에 뱀이 있다는 거는 별로 좋은 설정이 아닌데. 가봅시다. 물의 흐름도. 아, 이 게임에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폭포가 있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 있을 수 있죠. 이건 정말 다 잘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패치가 안 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이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물살이 없어요. 하지만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개이득이죠. 제작진이 실수하고 안 넣은 거는
웬만하면 까겠지만 사실 폭포 밑에서 떠내려가고 싶진 않거든요. 자, 저 밑에 뭔가 있는데 지금부터 여기 동굴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숨이 멈춰갑니다. 어서 어서 이걸 먼저 먹고 바로 위로 올라가야겠어요. 생각보다 숨이 많이 차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마 곰은 이 위쪽에 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봅시다. 뭐야, 왜 이래? 뭐가 문제니? 됐어. 아무래도 곰을 찾는 게 생각보다 힘들죠. 자, 문제가 있다면 여긴 저 혼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우 어려움인데 불구하고 말이죠. 저희 야식이를 부릴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저의 모든 오감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런 동굴을 들어가게 되면 동굴 깊숙이는 박쥐들이 살 수 있는데 박쥐들을 어떻게든 잡을 수만 있다면 충분한 단백질을 주므로 정말 식량이 없을 때는 박쥐를 먹으러 동굴로 들어오는 것도 생존 법칙 중 하나입니다. 이건 실제로 베어 그릴스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베어 그릴스는 박쥐를 잡지 못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똥 마려웠는데 참으면서 봐서 기억해요. 곰에 대한 벽화가 있네요. 사실 막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계속 가죠. 잠깐만, 뭘 조사할 게 있는 건가? 아, 이걸 조사할 수 있군. 자와 하르스 마쉬 하산 자와. 저는 단지 그림을 봤을 뿐인데 뭔가 엄청난 게 시작됐다 그런 느낌이에요. 때로는 안 만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야수의 지배자 사냥. 소형 지도의 수색 구역에는 위대한 짐승이 남긴 단서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정말 저 혼자 잡아야 된다면 정말 싫은데요. 아, 다행이네요.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굳이 곰을 잡아야 되는 게 밤에 하는 게 아니라면 낮으로, 낮까지 기다립시다. 새벽에 일어나도록 하죠. 아, 제가 설마 모닥불에 불을 안 붙이고 잤나요? 운이 좋았어요. 때론 야색은 저의 편이죠. 됐어요. 자, 지금은 창이 강화가 안돼 있으므로 불창으로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